안녕하세요. 유진성 명략입니다. 사주에는 신강사주, 신약사주, 그리고 특별격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근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약사주는 나쁜 거다,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약사주인 경우 혹은 자식들이 신약사주인 경우 걱정을 태산처럼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 잘못되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신약사주는 신약사주 나름대로 큰 장점들이 있고 신강사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냐? 천만의 말이라는 것이죠. 신약사주는 신약사주에서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좋으면 신강사주도 한번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사주란 무엇이냐? 신약. 그러니까 자신의 기운 자체, 한자로는 신이라 그랬어요. 몸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이 신을 우리가 이것을 일간으로 봅니다. 일간. 일간. 신 자체. 일간이 약한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약.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이라고 해서 본인을 이야기해줘요. 사주에서. 일간이 약하니까, 조금 사람이 스타일이나 이런 성격에서 조금 여러 가지 좀 부드럽거나 혹은 소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아니다는 거죠. 처세대한 것이 굉장히 달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은 뭐냐? 사주에서 일간이라는 세 번째 칸에서 자, 예를 들면 갑이다. 갑목이 일간을 갖고 있다. 아니면 목이 있다. 화가 일간이다. 예를 들면 금이 일간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일간이 이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일간이 약한 경우를 신약이라 하고 강한 걸 신강이라 하는데 그러면 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일간을 강하게 하는 것은 비겁과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비겁은 비견과 겁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인성은 정인과 편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갑목에게 있어 그러면 비겁은 뭐냐? 같은 똑같은 그게죠. 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목. 갑목과 을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연히 인성은 뭐냐? 수겠죠. 수. 그러니까 임과 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목 자체와 목과 수가 신약한 사주에서 사주 팔자 여덟 글자에서 나를 일간을 도와주는 목과 수의 기운이 목과 그러니까 비겁과 인성이 전체 얘를 제외시키고 이 나머지 글자에서 50% 이상 정도 되면은 50% 이상이면 신강으로 보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50% 이하면 신약으로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닌데 왜 그러면 48% 50% 선상에 있으면서 48% 있으면서도 신강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전문적인 게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 것은 뭐냐 전체를 놓고 볼 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50% 이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비견과 비겁과 인성이 여기에서 50% 이상이 있을 때 신강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하는 신약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 화를 도와준 것은 화하고 비겁과 얘를 바로 밑에서는 오행상 목이겠죠. 이 두 개가 이 사주 구성상으로 50% 이상 있느냐 아니면 그 이하냐를 놓고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금이다. 금은 똑같이 오행상 금이겠죠. 같은 금이 비겁, 비견과 비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바로 인성 도와주는 토가 금과 토가 50% 이상 있느냐 이걸 놓고 사주에서 먼저 신강인가 신약인가를 봐주라. 그러면 왜 신강이 좋고 신약이 좀 약하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강사주는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용신을 쓸 수 있는 것이 식신상관도 용신이요, 재성도 용신이요, 관성도 세 개를 용신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사전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두 개밖에 인성과 비견비겁으로 용신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에서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신약사전 그런 면에서는 좀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구성상으로 때로는 사주 구성상으로는 이 신약사주면서도 식신과 상관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굳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신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간을 놓고 나를 도와주는 비견과 비겁이 그리고 인성이 사주 구성에서 어느 정도 형성됐냐 이걸 먼저 봐줘야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천간에 이렇게 인성이 있어도 인성과 비겁이 있어도 지지에서 힘을 얻게 되면 극을 받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갑신 이런 경우 갑신 이렇게 극을 받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같은 비겁 비견을 갖고 있어도 이런 경우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강신약을 찾을 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일간을 도와주는 비견과 비겁 인성과 인성이 어떻게 구성됐냐 이걸 놓고 신강신약을 찾으면 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찾아서 이 사였던 보니까 왜 이걸 갖고 신강신약을 찾았냐 신강신약을 통해서 사주에서 용신을 찾고 진신을 차지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사주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내가 만약에 신약하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신강하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용신 진신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신광신약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사주는 나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약사주는 꼼꼼하고 좀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를 내지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반면에 신약사주는 촘촘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좀처럼 예를 들면 나서거나 밖으로 예를 들면 왕성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기운은 약하지만 그러나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어떤 개인이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게 됐을 때는 집요한 면이 있다. 왜?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걸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왜? 신약하니까. 자기 스스로 신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사항전하는 것이 신약사주요. 신강사주는 조금 게으를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만약에 거북이하고 토끼를 이야기한다면 거북이는 신약사주일까요? 신강사주일까요? 거북이. 제가 말을 해놓고 좀 헷갈리게 됐네요. 그러니까 신강사주는 조금 여유가 있고 좀 게으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끼를 놓고 보면은 신강사주일 수가 있어요. 지가 예를 들면은 거북이집이야는 느끈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가다가 지가 잠을 퍼잔 것이죠. 잠 퍼자놓고 나중에는 거북이한테 눌린 것이죠. 그러니까 거북이는 뭐냐? 신약사주죠. 한땀 한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갔다는 것이죠. 신약사주의 특성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목표 설정한 거 있으면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 같은 기운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신강사주는 뭐냐? 조금 느긋한 부분이 있다. 크게 취하려고 하는 힘은 강하나 그러나 조금 느슨한 면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신약사주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힘들고 좋지 않구나. 전혀 그것은 편견이다. 말이 되질 않는다. 단지 신허사주에 됐을 때는 신약하면서도 너무 약하게 되면 신허사주라고 합니다. 신허. 그런 경우는 건강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고 너무 약하니까 의지가 약할 수가 있겠죠. 치고 나가는 파워. 식신과 상과 식상 자체가 워낙 약하니까 그 사주가 신약하니까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파워 식상 자체에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을 추진해도
뒷힘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신약사주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갑술입니다. 갑술. 태어난 날이 갑술입니다. 그 다음에 계유입니다. 계유.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입니다. 갑자. 자, 갑자생. 1984년생입니다. 1984년생. 자, 근데 여기는 오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경호에 해당이 됩니다. 경호에. 경호. 자, 남자입니다. 남자. 자, 사주의 일간을 전부 봤습니다. 자, 잠시 아까 좀 전에 봤어요. 갑목을 갖고 태어났다. 나를 도와주는 신강사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인성은 수에 해당이 됩니다. 인성, 수. 그리고 비견비겁에 해당이 되는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비겁.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자.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갑목이 있다. 그 다음에 개수가 있다. 여기가 자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세 개가 있네요. 사주에서. 사주에서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개수, 자하고 개수와 갑목이 비견과 개수, 이게 수기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나를 뺏어가는 세력이죠. 뺏어가는 세력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세력은 뭐냐?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이 갑목 자체가 일단 신약사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약하죠. 다섯 개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이 개론 자체가 개가 얘한테 수생목을 해주느냐, 자, 이 갑목 자체가 비견으로서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걸 놓고 본다면 얘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허수아비라는 거죠. 있지만은 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짱짱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 오히려 얘는 방해 세력입니다. 방해 세력. 가장 중요한 재물을 취하려고 할 때 얘가 일단 기토가 돌으면 얘가 먼저 홀라당 처먹는다는 것이죠. 형제가 미리, 친구가 먼저 모든 것을 처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이건 나쁜 잡놈입니다. 이 갑목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도와주는 갑목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왼수라는 걸 이야기죠. 왼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내가 이 사주에서 도와주는 오행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척 해놓고 지가 중요한 것은 다 처먹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개수가 있어요. 개수가. 개수가 있는데 가을철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가을철에 이 갑목에 열심히 비를 준다고 하지만 그거 별로 힘이 없습니다. 가을철에 나무에 비 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자, 얘는 뭐냐면 갑목이 정관입니다. 정관. 저 정관이면 일단 이것을 신령했다 그래.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는 목을 극하니까 신령했다, 힘을 잃었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힘을 잃었으니까 바로 통관을 시켜주는 개수를 가지고 금생수 수생복을 해서 얘를 용신으로 잡아야 하느냐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뭐냐, 정관이니까 정관 용 쓸용자를 이야기합니다. 정관 용, 여기에서는 뭐냐면 정인격 인수격이라 해. 정인격으로 하느냐, 정관 용 인수격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인수격 격국을 따져서 한다면 얘를 가지고 인생을 쓸 수 있느냐, 용신을 쓸 수 있느냐. 왜? 극하니까 통관을 시켜서 이렇게 해주자. 이런 때는 이 개수 자체는 용신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갑목에게 있어서 이 개수는 가을철의 개수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가을철에 비 내리보세요. 나무에게. 가을철에는 비가 아무리 내려도 나무에서 나무가 감사합니다 해놓고 거기서 나 비를 줬으니까 꽃 피울게 이거 아닙니다. 이미 이때는 꽃이 지는 시기에 물 주어도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다. 줄 때 주어야 하는데 봄과 여름에 주어야 하는데 가을, 많이 겨울이나 가을에 얘 수생목 해주고서 이 갑목은 이 개수를 별로 반기질 않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육친호는 모친이죠. 모친. 어머니. 어머니가 야 내가 금생 수생목 해줄게 해도 갑목은 그냥 받아먹고 그 받아먹고 학원비를 그렇게 대줬는데 이놈이 받아쳐먹고 다른 헛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죠. 연애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원비 대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대주면 갑목은 내 아래 끊고 여기 있는 기토하고 연애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참 이게 헛고생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니까 정관이니까
힘을 잃으니까 인성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성을 선택한 얘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냐? 여기에 있는 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 여기서 식신상관 자체는 화를 취하는 거예요. 상관 자체를 취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얘기는 안 듣겠다. 이걸 갖고 하니까 이 갑목에게는 화기가 지금 필요해요. 가을철이니까 이 나무에게 화기가 햇빛을 주든 아니면 열기를 주어서 아니면 얘를 갑목을 쪼개갖고 벽갑 이 나무를 쪼개서 갑목을 쪼개가지고 벽갑 인화 그러니까 쏘시개로 써줘야 한다면 불쏘시개로 써줘야 얘로서 최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경우는 식신상관 자체를 취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에서 이 신약한 사주인데 인성과 분명히 신약합니다. 얘는 허수아비고 얘가 있다고 해도 이게 자나 이것은 전혀 인성과 그 인성을 갖고 있어서 간목 자체에서는 그건 별로 힘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철의 수의기운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주가 좀 약해요. 약하니까 얘는 뭐냐면 이 오화를 선택하고 식신상관을 선택해서 야 내가 너를 누르겠다 이런 거죠. 화급금을 하는 것이죠. 화 급금을 한다는 거죠. 화급금을 하면 얘를 녹여서 없애는 것이라 서로가 야 우리 좋은 한번 하모니를 이루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모니를 이제 감옥에서는 이제 뭐냐 도가 트는 좋은 운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사주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주는 신약하지만 대박입니다. 대박.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좋은 사주를. 그런데 이 사주 84년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럼 언제 대박을 터지느냐 이제 봐야겠죠. 그걸 알려주는 것은 뭐냐? 대운이라는 거예요. 대운. 대운. 예, 대운이냐? 얘는 하늘의 밭이에요. 밭. 대운은 뭐냐면 기후야. 기후, 날씨. 여기 어떤 대운의 기후가 들어가느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는 어떻게 봐야겠죠. 그 남자니까 뭐냐? 개죠. 갑술이 들어가 있죠. 갑술. 개, 갑술, 을해, 병자, 정축 이렇게 나갑니다. 무인, 김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 대운을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대운이냐? 1대운이 1, 11, 21, 31, 41, 51. 현재는 38살인가요? 38세. 여기 있는 정축대운에 있네요. 자, 정축대운에 이 사주가 뭐냐? 직장 다니는 걸 관두고 사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웬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예를 들면 관두냐고 해서 난리칩니다. 난리잖아. 왜 그 좋은 직장을 관두려고 하느냐 그 좋은 기업을. 근데 이 아들은 뭐냐 나는 사업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사업을.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지 야 이놈아 너는 지금 결혼도 안 했다. 결혼도 해야지. 결혼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결혼이나 하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결혼이나 하라. 그리고 뭐냐 사업은 뭐냐 지금 그냥 안정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사주를 그 두 가지 고민하는 것이 답변이 다 나옵니다. 정축 때문에 들어왔어요. 이 정축. 정축이 들어오면서 얘를 이 아내를 다 집어넣으면 얘는 여자를 많이 이미 만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여자를 섭렵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어머니만 모르는 거죠. 연애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여자를 많이 만나 나이가 많이 먹은 연상도 만나고 연하도 만나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고 많이 만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뭐냐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다. 단 여기서 정축에 들어오니까 이때 배우자 자리를 얘가 여기서 축이 들어 축술 형을 하니까 이성을 만나고 여성을 만나도 이 사주가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결혼했어도 감쪽같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사주다.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대기하고 있다가 결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41세 무인대운에 와서 인이 들어오면서 인수를 합을 하니까 이때 배우자 전에 합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느냐 그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두 번째 이 사주가 좋은 직장을 가두고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얘가 이 정축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잠깐 지나면 무인이 들어옵니다. 무인이 들어오면 이로술 화국을 들어오는데 이 속에 식신과 상관 식상과 재성이 함께 우글우글 한다는 거예요. 우글우글해요.
우글우글 하다가 이놈이 굉장히 처세를 잘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지요. 장사, 사업의 기질을 잘 갖고 태어난 자식이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식은 뭐냐? 부모가, 엄마가 이것은 이 아들을 막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냥 놓아둬도 놓아둬도 굉장히 잘합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자기 일을 잘 헤쳐나갑니다. 여기서 무토가 개수를 합을 하면서 얘가 지지에서 알토란 처럼 이런 경우는 뭐냐? 알토란 처럼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찰지게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이 부모일 때요. 개수 하나를 감목 자체 제껴놨습니다. 제껴놓고 되면 얘가 자의 기운 자체를 그대로 받아요. 자를 받으면서 이노수를 하고 가니까 얘가 이걸 거래를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무인대웅이 두르면 이 사주는 큰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지금 기후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은 맞아요. 자식이니까. 그러나 이 사주를 알게 된다면 지금의 아들의 선택이 이 사주는 너무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뭐냐? 오히려 사업의 기운을 잘 갖고 태어났다. 능력이 괜찮다. 그리고 시기가 왔다. 때가 왔다. 이제야말로 앞으로 치고 나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참고하고 이 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이 이야기를 이 아들을 밀어주기라는 사주입니다. 잠시 이제 몇 년, 1년, 2년 지나면 괜찮습니다. 당장 내인 이민년이 들어와도 이 이민년 들어와도 이 사주는 어느 곳에 가도록 자기 영장발을 한다. 이 축이 아무리 들어와도 인이 들어오는데 이 축 속에는 한겨울이죠. 축담이 바로 인이 들어옵니다. 이 한겨울 지났는데 바로 꽃피는 봄이 들어오기 때문에 1월이 인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니까 얘는 이미 맥을 못 쳤다. 아무리 추워도 축은 인이 들어오면 슬그머니 감춰버립니다. 자기 흔적을요. 왜? 봄한테 겨울은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들여들한 봄이라 해도 극 매선 강추위도 봄 앞에는 슬슬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이 들어오니까 이 사주는 축 이 어둠의 시간이 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